안동 씨가 시사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6급 공무원 2명이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와 관련해 청탁금지법, 즉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4일 예당 공연팀장과 무대감독 A씨와 B씨는 안동 시내 모 횟집에서 서울 소재 모 공연기획사 관계자에게 24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 서면 의견과 해당 공무원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고 이에 준해 안동시도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.